내가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명령이라고 생각해도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좋긴 좋아요. 그렇죠. 왜? 모든 그 율법의 명령은 우리에게 해로운 명령입니까? 유익한 명령입니까? 유익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속으로 알고 지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그냥 명령으로만 알고 지키면 그것은 나에게 뭐가 돼? 짐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율법을 지킬 때는 참 희망이 있고, 그렇죠.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자,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하는 거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그렇죠.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약속인 줄 모르고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약속이다, 언약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풀었는데, 아, 그 말이 맞구나. 사랑을 나누는 사이에서는, 그리고 특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엄마와 갓난 아기 사이에서는 명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런 창조주는, 그런 갓난 아기의 엄마는 자기가 만든 그 아기에게, 자기가 낳은 그 아기에게 뭐가 되고 싶은 분이구나? 종이 되고 싶은 분이구나. 그 대상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분이다. 이제 이래서 다 이론적으로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제 그 율법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즉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하라. 자, 만일 처녀인 소녀가 남편에게 정혼하였는데, 이스라엘에는 정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약혼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약혼은 법적 효과는 없어요. 약혼했다고 해서 뭐 아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혼은 언제든지 파기, 뭐 하고 싶으면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혼은 이 약혼하고 똑같은데, 이제 이스라엘의 정혼의 특징은 이겁니다. 남편 될 남자가
처녀 집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처녀 아버지 장인 될 사람을 만나서 이제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이 얘기를 다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래서 그 내가 당신의 딸의 몸값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와서 소위 뭐라 그래 지참금 이거를 지불을 합니다. 그 딸을 사는 거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예요. 딸을 이제 사는 건데, 이 모든 것에 이제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따로서 그 처녀 앞에다가 이 남자가 놓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남자가 싫으면 포도주를 안 마시면 정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면 부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정혼했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하러 돌아가느냐 하면은 그 아내와 살 집을 지으러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개 한 뭐 어느 일정한 시기 대개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1년 후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지은 집으로 같이 가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지은 집인데 거기 가서 이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입니다. 이 결혼 제도는 그게 이제 결혼의 율법이죠. 결혼법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정혼이라고 그럽니다.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신랑감이 와서 남편감이 와서 나를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고서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한 잔 따라. 그 포도주가 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여자가 마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결혼이에요. 그거를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 이런 제도는 없고 정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같이 자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걸로서 법적으로 그 처녀는 그 남자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로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아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법적인 효과가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그래서 정혼하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아닌 어떤 남자와 만나서 동침하면 그때 너희는 그들을 성업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일지니. 예. 이런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이 율법을 보면, 한 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받고,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렇게 하다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어떻게 돼 있어? 쳐 죽이게 돼 있어. 지금 이 한국에 한 번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서 뭐예요? 내가 어떤 짓을 하든 내가 다른 남자를 선택해도 그 구원은 유효하다. 이런 가르침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거는 뭐요?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이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뭐 여러 군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소위 그 예정론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좀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인데 사실 예정론을 맞는 것처럼 증명할 수 있는 신약의 성경적들이 또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거를 인정한다 안 한다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로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이렇게 보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인가 싶어. 그렇죠. 그거 바람 한번 피웠다고 어떻게? 돌로 쳐 죽여버리라 말이야. 그러면 이상구 박사 거짓말 한 거지? 왜? 이게 모세 율법인데 모세 율법은 뭐? 뭐 하는 거라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틀림없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며? 그거 약속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예.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해 버리더라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놓고 이게 이것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도 뭐요 않고 그냥 포기. 아예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르던데 뭐 이래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 목사님이 다 알지는 못하죠. 신학자라고 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게 다 아시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요? 그게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책 뭐 좀 찾아보고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뭐 이래서 대답 안 나오면 에이 목사님도 모르는데 뭐 나도 몰라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은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 아시겠죠? 성령은 반드시 나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답이라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것을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서기관이라 그러면 신학 대학교 뭐 교수 박사, 신학 박사를 칭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 봅시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자, 이게 이제 실습이에요, 실습. 이때까지는 이론을 배웠는데,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예수께서 자꾸 성전에 가서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그 목적은 뭐냐면, 구약에 이제 소위 제사법이란 게 나와. 제사라는 게 뭐냐?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고, 피 흘리게 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상징하는 게 뭐게? 결국은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제사 지낸 대로 내가 죽으러,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제 필요 없다. 왜? 내가 뭐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와서 피 흘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으니 이제 이 성전 그 제사 이제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왜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으니 성전도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필요 없다, 이제. 그 약속했던 거, 제사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이루러 왔으니까. 성전 헐어.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어떻게? 부활한다. 그 말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성전을 3일 후에 내가 다시 세운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이 진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성전은 없는 걸로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도 성전이 하늘에 가면 있다. 뭐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모세 모든 율법이 약속이라는 것을, 구원의 약속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이 창녀입니다.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 가운데 세우고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뭐 할 말이 없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돌로 치라는 가늠한 자를 돌로 치쳐 죽이라는 율법을 주신 장본인이 누구요? 예수야. 근데 그 예수한테 와서 자, 모세는 우리 보고 돌로 치라 그럽디다. 그래서 돌 들고 와서 안 들고 와서 손에 돌을 들고 와서 돌 들고 와서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자, 이거 이 여자 예수한테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는 뭐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제 잘 오기는 왔어. 그렇죠? 그 돌 이런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실제로 모세에게 주신 분이 예수인데. 그렇죠? 그 예수한테 물어보면 그 뜻이 제일 맞겠지. 확실하겠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참 이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모세는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모세 율법이 다 모든 율법이 다 뭐라고? 다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겠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약속의 일부로서의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그런 뭐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으로서의 율법인 줄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우리는 시킨 대로 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면 어떻게?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모르냐? 도대체가 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인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기가 어떻게? 너무너무 어렵지. 어떻게 알고요? 그렇죠?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이지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냐. 그렇죠? 죽여가지고 본때를 배워줘라. 그게 무슨 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요한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께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아니요. 예수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놈이다라고 고소를 하려고 이렇게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응. 그럼 뭐를 고소하려고? 예수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고 예수가 하는 짓들을 보니까 뭐 중풍병자도 조건 없이 고쳐주고 문둥병자도 뭐 조건 없이 고쳐주고 뭐 세리 집에 가서 자질 않나 죄인을 너무 좋아해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 죄인을 만났다 하면 뭐요 너희들 구원받았다 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뭐 전문가요? 율법 전문가들이야. 모세 전공이야. 모세가 가르친 거 안 갔다 다르다 이 말이야 반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는 율법에 반대하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소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도 역시 뭐예요?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말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에게 질문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연 예수는 어떻게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약속이라고, 저 구원의 약속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요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 야,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내가 모세한테 이 율법을 줬는데,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줬는데,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가 와서 너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모세 율법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뭐야? 그게 약속인 줄도 모르고 또 오늘도 이렇게 이 불쌍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왔고 그리고 지금 나를 뭐야? 고소하기 위하여. 무슨이? 너희는 완전 뭐야? 못들이다. 꼴통들이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랬버렸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안 들일까? 받아 못 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그것이 돌로 쳐 죽이라는 뜻이 아니다. 진짜 뜻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어떻게 모든 와서 대신 죽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게 그걸 가르쳐 주는 과정을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봐야 이게 이제 진짜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이상구
가 예수였다면 이 꼴똥 새끼들아 그랬을 거예요. 이 멍텅구리들, 모세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놈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자 우리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깊이 생각해라, 상고하라, 깊이 생각. 이때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 무슨 성경이요? 구약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기록됩니다. 구약 성경을 상고해라. 이 구약 성경은, 그 이유는 너희가 이 구약 성경에 영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그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내 얘기다. 여기서 벌써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대신에 죽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얘기로 꽉 차 있는 게 구약 성경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렇죠? 나에게 관하여,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내 얘기다.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려 오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에게 오면 생명을 얻는데 그건 왜 그래요? 예수에게로 온다는 것은 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얘기도 재밌지만은, 갈 길이 바쁘니까, 요한복음.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를 써요? 뭐를 써요? 뭐를 썼겠느냐? 참, 이거는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뭐를 썼는데도, 그걸 보고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물으니 예수님이 그걸 쓰시다가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차, 이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이 말은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죄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이거는 못 떨어진 말이기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죄 없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래 다 죄인인데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뭐예요? 다 대신 떠안으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너희 중에 혹시 너희들은 모두가 다 철저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데 조건적인 분으로 믿고 있는데 너희 중에 혹시 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너희 중 그 믿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사람만 돌을 던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이 말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 혹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돌 던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와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 모두의 죄를 다 조건 없이 끌어안고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서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보는 너희 눈앞에 서 있는 그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어린 양인 것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돌로 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믿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는 말은 이 말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탁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할 수 없고 뭐로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기꺼이 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아들로 모든 죄를 책임지고 아들이 죽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돌로 쳐주기란 말이 다른 말이 다른 뜻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 돌로 쳐주길 때는 아 누가 죄의 책임을 지고 죽는 겁니까? 죄인이 죄인이. 근데 십자가의 예수는,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모든 사람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죽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약속.
이런 것을 지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도 있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렇지. 그렇구나. 그렇다면 돌로 쳐죽이라고 할 때 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 있으면 이렇게 돌로 쳐죽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목매달아 죽이라. 어? 몽둥이로 때려 잡아라. 이렇게 이런 방 딱 한 가지 방법만 얘기한 거예요. 어? 돌로 쳐죽이라. 돌. 그래서 이 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뜬 돌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날아왔다. 그게 다 무슨 얘기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돌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이 그 하늘에서 오신 돌이 그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 초석 또는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모퉁이 돌 건물 지을 때 어떻게 뭐부터 놓고 시작해? 예, 모퉁이 돌. 그 위치를 딱 잡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집이 올라가야 해. 그래서 그 모퉁이 돌 말고 사용하는 돌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시편 118편에 보면 그 모퉁이 돌을 다윗이 기록하기를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118편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한 무슨 돌? 산돌이신 그분 예수께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돌입니다. 돌은 돌인데 죽은 돌이 아니고 뭐예요? 산돌이라는 것은 생명의 돌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을 주기 위하여 돌로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 이코르 산돌이야. 생명을 주시는 돌. 자,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무슨 돌?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 예수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래서 건축자들은 무엇을,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야. 진짜 돌 예수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건축자들이란 말은 실제로 집을 지으려면 예수부터 받아들여서 모퉁이 돌을 삼고 집을 지어야 된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건축자들이 이거를 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버림을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자, 그래서 결국 예수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라고. 나를 봐라. 그런데 다 그 산돌이신 모퉁이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걸려서 어떻게 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원하러 오신 분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산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어떻게 거부한다는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받아들였느냐? 내가 거부했느냐?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지.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 녀석은 교회 일을 착실히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따져서 조건적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이제 그게 최종 심판에 골치 아픈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조건적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정도면 틀림없이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 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를 해주는 게 심판이지. 너는 안 돼. 너는 오케이. 이게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심판한다고 그럴 때 꼭 조건적으로 하는 심판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돌쇠야. 돌이에요. 뭐. 참,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주 이시로서 상자 돌림이거든요. 서로 상자.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상욱, 이상철,
이상, 뭐, 여러분, 좋은 글자가 많아. 그런데 와, 구자를 택했는지, 그래서 구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니까, 돌구자야! 어. 그 말은 이상돌이란 말이야. 근데, 이상석이도 많아요. 그러면 돌이면 석이지, 왜? 왜? 이 구자는 아주 사람들이 자주 쓰지 않는 구자예요. 그래서, 이조 시대에는 이조 왕조에서만 쓴 글이에요. 네. 평민들은 감히 선택을 못하는 구자인데, 그게 돌구자야. 근데 왜 이조 시대에는 평민들이 선택하지 못하겠을까? 자, 이거를 봐도 한자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구자가, 제 구자가 뭐냐, 돌구인데, 임금 왕이 나와. 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조 왕조 때는 평민들이 이 글자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거는 왕에게 속한 글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제가 1943년생이니까 그때는 이조 왕조는 이미 뭐예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 왕조에서만 쓰던 그 이름자를 우리 아들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야.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글자대로 풀이하면 무슨 뜻이에요? 영구적인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영구적인 왕을 써놓고 돌이라 그랬어. 여러분, 돌은 뭐요?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는 영구적인 왕에게 아니게. 그래요. 이 한자란 게 이게 놀란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이거 모르고 저한테 붙여줬어요. 그 저도, 야, 뭐, 글자로 치면은 참 멋있잖아요? 영구한 왕이야. 와,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영구한 왕이 되래. 와, 근데 이건 너무 허황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제 이름이 뭐예요? 서로 예수님을, 우리 모두 서로 예수님을 믿자는 사람이야! 우와, 대박! 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폐결핵 때문에 젊은 나이 33살에 돌아가셨어. 아시겠죠? 근데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예수님 받아들였어. 아시겠죠? 그때가 이제 그때가 제가 7살 때인데 그 기억이 생생해요. 어제 폐결핵으로 그 옛날에는 막 천재야 막 날려서 참 뭐 일본 국비 장학생에다가 막 제국대 장학생으로 가고 막 그래서 뭐 집안에 막 자랑거리였는데. 그러니까 친일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다 일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이 탁 돼버리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핵이 걸렸지. 그래서 투병 생활을 오래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막 일본 정부의 관리로서, 그래서 막 만주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뭐야? 무직자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면역력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폐결핵에 걸려. 절망적이지 그때는. 우리 아버지 측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잘 나가야 되는데 일본이 그냥 갑자기 막 우리 아버지 막 같이 망하니까 일본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맨날 신경질 내고 그리고 맨날 신경질 나니까 우리가 시끄럽게 이제 형제가 떠들어대니까 맨날 때리고 그러던 아버지가 교회를 댕겨 보니까 교회를 댕기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조용해지고 네, 얼굴에 미소가 띄고 진짜로 성령 받으신 아버지야. 네. 그리고 우리가 떠들면 안아주고 달래주고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39살 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만나게 생겼어. 와, 막 그 자체가 막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만나. 그래서 그래서 아마 천국 가서 만나면 이 이름 얘기하고 재밌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라면 그리고 그 예수는 돌이라면. 그 돌을 맞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까? 예. 네. 자,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은 혹시 너희 중에 나를 성경을 공부하다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나 예수를 만난 자가 있으면 돌로 치는 거죠. 왜? 너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는 나를 아는 자다. 그렇죠? 그 나를 아는 자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자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너희는 돌에 맞은 사람이다. 즉, 나 예수를 이미 성경, 구약 성경 속에서 뭐요?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 율법 속에서 그 어린 양이 예수고 그 어린 양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그 어린 양이구나. 를 아는 사람은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 너희가 바로 돌에 맞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만 돌로 치라는 말이 진짜로 무슨 뜻인 줄을 아는 사람이다. 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돌에 맞아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돌로 치라 할 때 그 돌이 바로 나 예수임을 아. 어? 나 예수를 뜻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돌이 그 죄인에게 날아가면 그 죄인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 그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굴러댕기는 돌로 그 여자를 치겠소? 아니지. 내가 맞은 돌. 내가 만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그 여자에게, 그 창녀에게 전해주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너 같은 창녀도 사랑하고 너 같은 창녀를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피 흘리고 너를 구원하실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구부려서 여러분 이 지구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가 지금 이 꼴불견 죄인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구부렸어. 구부려 앉았어. 죄인들은 서서 탁 돌을 들고 폼 잡고 있는데 예수는 탁 거기서 썼어. 뭐를 썼겠냐? 여기 성경에는 아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썼냐? 지금 예수님이 알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를 가르쳐 주는. 그러니 모세 율법에는 돌로 가늠한 놈들은 연 놈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늠한 창녀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돌 들고 왔다. 당신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논쟁을 피한다 이 말이에요. 논쟁으로는 영적인 것은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학술적인 것은 논쟁으로 해결될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게 논쟁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씁니다.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말로 하시지 않고 뭐예요? 써요. 쓰면서 성경적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썼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썼을까? 첫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명한 간음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다윗, 삼손. 예. 네. 삼손이 맨날 가서 잔 집이 누구요? 창녀 집이야. 예. 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 창녀가 자면 안 돼. 네. 하나님은 삼손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쓰기를.
블레셋 여자 창녀와 간음을 범한 삼손을 나는 구원하였다 라고 썼다고. 그리고 다윗 젊은 군인의 젊은 여자를 뺏어서 뺏고 다윗은 밧세바,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범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는 나, 예수라는 돌에 맞은 것이다. 맞아요. 예. 그래서 돌에 맞는다는 것은 누구를 만난다는 말?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돌에 맞는다. 이 여자는 그날 와, 이 여자도 나 같은 년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싸다 라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 자기 같은 년은 무참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이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이 몸을 팔았는데, 그래도 이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굶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정을 좀 아시고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나 같은 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차이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여자였단 말이야. 즉, 그 여자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나 같은 년도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여자는 예수님이 땅에 딱 쓰시는 거 보고 그 여자는 뭐를 깨달은 거요? 와, 와, 그렇지. 다윗도 용서하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구나. 삼손도 용서하신 하나님 바로 뭐요? 이분이구나. 그러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내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이시구나. 그 어린 양,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실 그분이구나. 여자는 막 대박이요? 아니요? 대박이요. 와, 살았구나. 진짜 하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고. 이때까지 사람들 가르쳤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잘못된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 여자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엇에 맞았어? 돌에 맞고 그 여자는 와,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 이 여자의 삶이,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그래, 내가 청소부라도 해야지. 내가, 그래서 이 여자의 삶이 바뀌어서 그날부로 이 여자는 다시 어떻게? 그 여자 장녀, 이 여자는 죽고 새로
태어나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듭남의 순간이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거를 위하여 여러분 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 여러분 좀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형태는 안 나 있는데, 좀 참 표현을 잘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든 예수는 죽고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십자가는 이렇게 뭐요? 우리 모두에게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렇죠? 예. 네. 참 그림 잘 보셨어. 이 그림을 샀대요. 저 이구나. 그래서 우리 신균이 그 화백은 그림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안 들어가요. 다 불쌍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요. 잘 아실 텐데,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돌로 쳐 죽이란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 그런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이란 말은 그런 죄인들을 때려잡지 말고, 조건적으로 때려잡지 말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당신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라는 것이 바로 돌로 치라는 율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렇죠. 모세 율법만 보면 뭐야? 때려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쓴 거 보니까 뭐야? 이게 무조건적 사랑. 이 돌이 모세 율법에 있는 돌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이 돌이, 돌의 주인공이 누구요? 바로 예수라. 엉거주춤. 돌을 땅에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돌을 땅에다 이제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당신이야말로 참 하나님. 이 여자는 그걸 깨닫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은 돌을 놓고 어떻게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참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한 명이라도 안 떠나고 남아있어. 그래서 그 여자 보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를 정죄하고 죽이려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다 떠났습니다. 그래.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리고 여자 보고 나는 너를
도를 들었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이게 뉴스타트 얘기예요. 그 청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무엇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보장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되었다. 역시 그 모세의 율법에서 아신 약속대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살리셨어. 그 여자는 장녀로서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자요 아니요? 죽은 죄인입니다. 그 여자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산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뉴스타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래 걸렸습니다.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산돌로서 오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때까지 산 삶은 조건적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그 생명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유전자들이 회복되어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